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. 이상득 의원, 박기태 의장의 불출마에 이어서 최시중 위원장까지 사퇴했군요.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.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과 고가 가방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.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보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알선 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울산 지역 소방관들이 대규모 승진을 앞두고 상급자에게 고급 한우와 양주 등 금품을 건넨 정황이 총리실에 포착됐습니다. 경남에서도 승진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소방관 8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기성 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사립대 기성 회비 등에 대해서도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.